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이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. 발현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몸에 존재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. 시골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한 해외 입국자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.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6일부터 경북 의성군 춘산면 시골집에서 혼자 자가격리에 들어간 62살 허용환 씨. 자, 오늘 격리 4일째. 자, 봉태호시하면서 가볍게 몸풀기 하고요. 그 다음에 아침을 먹겠습니다. 오늘 아침은요, 누룽지탕을 만들겠습니다. 누룽지탕. 미국 시민권자인 허 씨는 5년 전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미국에서 연말연시를 함께 보낸 장모를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며칠 전 입국했습니다. 재료를 사러 갈 수가 없으니까.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약 20년 동안 비어있었던 시골 본가에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. 식사는 의성군에서 지급한 즉석식품이나 친척, 친지가 전해주고 간 음식으로 해결합니다. 식품들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맛있습니다. 가장 힘든 점은 상수도 시설이 고장나 물을 마음껏 쓸 수 없다는 점. 여기서 지금 격리하면서 제일 큰 어려움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. 추운데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가 고장나 있습니다. 시골집 담이나자 마당에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.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지내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일과표를 짰다는 허 씨. 오늘은 낡고 오래돼 쓸 수 없어진 화장실을 고칩니다. 줄넘기나 맨손 체조로 건강을 챙기는가 하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기도 합니다. 때마침 대구에 사는 형과 형수가 음식과 책 등을 양손 가득 들고 찾아왔는데요. 형은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가까이 마주하고 싶지만 이렇게 대문 밖에서나마 안부를 전합니다. 약간의 고난과 고통이 힘이 들지만은 약간의 고통과 고난이 미래에는 추억으로 우리가 재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제가 이곳에서 그 향수를 불러오고 또 형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동네 사람들과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담장 넘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은 저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. 허 씨가 사는 인구 320만 명의 미국 유타주는 하루 신규 확진자만 2천에서 4천 명에 달해 밀접 접촉자 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. 본인이 만약에 그 이미 확진자와 접촉했는 사실을 안다면 스스로 하겠죠. 그러나 정부 시스템에서 거기까지 세밀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없었다면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외롭고도 답답한 자가격리. 1월 21일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는 3,500여 명이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겨운 격리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.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뭐가 있을까요? 가장 첫 번째로 네. 많은 것이 있지만 첫 번째로 어디 가서 목욕 좀 하고 싶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